안녕하세요. 28번 떨시고 넘겨놓고 봐야 되는데 안 넘겼네. 28번 안내문 이거 생략한다고 그랬고 28번을 가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니까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그 문법 문제예요. 어법상 틀린 거.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오답률 1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 어려웠던 문법이냐 그러면 어려웠던 문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허약 체질인가 하는 거. 진짜 조금만 어려운 거 내면 그럼 다 박살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가봅니다. 여기 같은 건 그냥 그 문법 문제 풀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봐봅시다. Because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they contain wisdom.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지금 답이 아니죠. 2번으로 가면 됐으면은 help me to start the day. 도와준다 이렇게 되죠. And help me. 그러니까 help 준수 활동에서 me 다음에 to가 있어도 되고 to가 없어도 상관이 없이 맞죠. 그럼 이것도 그냥 내려버리면 돼요. cutt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cutting ou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접속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왔다.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죠. 부사절이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when 어쩔 때 그랬다면 어째라 이렇게 되는데 뒤에가 지금 주절이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cutting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분사구문이 되든가 동명사다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가 동사가 있냐 그러면 동사가 없어요. 왜냐면 cut은 해가지고 that makes you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가봅시다. when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해놓고 cutting out a cartoon that makes you laugh. 너를 웃게 해주는 이렇게 되죠. 해주는 만화를 오려내는 것 이렇게 되네. 그런 말이 안 돼요. 오려내는 것은 어떻다. 최고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이분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그냥 알아야 돼요. 근데 문법이 약하다는 거죠.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오답률 1이었다면은 오답률이 이게 60%였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공이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 이분에도 그냥 본다 쳐봐. and 그냥 끊고 feel you are spirit lifted. 느낀다. 너의 이 기백이. 너의 기백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리프티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끌어올린다. 너의 기백을. 이 형태에서 수동형이 된 거니까. 그러면 뒤에서는 friends, who can. 동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머지 부분들이 시간 걸리는 게 하나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틀렸다. 이제 문제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변형 가치가 별로 없어요. 변형 가치는 별로 없는데 그냥 후다닥 건너가 봅니다. 제목 말고는 이거는 제목. 제목형 말고는 가치가 없어. 그죠? 근데 뭐 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Take time to read comic. 만화를 읽어볼 시간을 좀 내라. 시간 내서 만화 읽어라. 이거는 그 미국 같은 데나 교육 경쟁이 심하지 않은 쪽에서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이따위 소리 했다가는 마저 죽죠.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 내서 만화 좀 읽어 이러면은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선생한테는 듣지 마라. 당장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is is worthwhile. 이거는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Not just. Not just은 놔두려고 같아요. 그러니까 Not just 그러면은 but이도 나오겠죠. 그죠? But also의 개념에서 여기서 also가 생각되죠. Not just나 not only나 같습니다. Only, 뭐 simply, merely 다 똑같아요. 나돌리 버덜써요, 이게.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그 만화들이죠. 만화들이 너를 웃게 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로 내는 것 자체가 중3 문제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앞에도 단서가 또 있는데. But because they contain wisdom. 그들이, 그 만화들이 또한 지혜도 포함을 하니까. of the nature of life. 삶의 본질에 대한 지혜도 포함을 하니까. 근데 지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있다. 근데 제목형으로 간다 치면 만화를 읽을 가치.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또 웃기 위해서 정도만 나왔어요. 지혜에 대한 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러이런 만화책들이 부분이에요. 나의 아침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화 본다. 난 솔직히 이런 새끼 한심해요. 뭐 신문에 어떤 그 카툰 정도 한 컷 만화 정도 본다 그런 건 난 이해가 되지만은 help me 그리고 그게 이제 도와줘요. help me start the day with a smile 웃음으로 하루에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잠깐 보는 거라면은. When you read the comic section of the newspaper, 이 정도는 찬성해요. 신문에 있는 만화가 있는 섹션 부분을 네가 읽을 때는 오려내라 하는 거죠. 이것을. 뭐야, 너를 웃게 해주는 부분을 오려내라 하는 거예요. Post it. 그것을 붙여라. 외아래부. 문법이 되면서 외아래부도 가능하겠죠. 어느 곳이건 붙여라 하는 거죠. You need it most. 네가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건 붙여라. 그래서 need it most에서 여기서는 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Search as on your refrigerator or at work. 직장에다가 붙이거나 냉장고에다 붙이거나. So that 그래서 어쩌도록 every time you see 네가 그걸 볼 때마다 you'll smile. 네가 웃고 그리고 feel your spirit lifted. 느낄 수 있도록 너의 기분이 좀 업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Share favorites with your friends. Share A with B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만화들이 되겠죠. 이것을 너의 친구들하고 공유하거나 가족들하고 공유해라. So that 그래서 어쩌도록 모든 사람이 can get a good nap. 충분히 웃을 수 있도록 또한 take your comics with you. 만화를 가지고 다녀라 하는 거죠.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s. 친구, 아픈 친구를 방문할 때는 가지고 다녀라. 어떤 아픈 친구냐면 who can really use a good laugh. 충분한 웃음을 실제로 그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웃음이 필요한 경우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웃음을 이용한다 하는 부분. 이런 친구한테 갈 때도 이래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 요지 형태죠. 만화를 재밌는 웃음을 위해서 만화를 가까이 해라. 뭐 이 정도예요. 제목이 되든가 안 그러면 제목 형태라기보다는 뭐 요지 제목 형태에서 요지 웃음을 위해서 만화를 가까이 해라 뭐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자 뒤로 갑니다.